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45회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문인재입니다. 저는 지금 26살 대학생이고요. 지금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 시험에 감사하게도 수석으로 합격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 점수는 회계가 95점, 그리고 해상이 61점, 그리고 화재가 73점으로 지금 평균 76점으로 수석으로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보험 쪽에 조금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취업을 목적으로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물손사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재물 쪽에, 신체보다는 재물 쪽에 조금 흥미가 많이 갔었고, 또한 영어 성적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회계도 평소에 많이 접할 수가 있어서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여 재물손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티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저는 회계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 손해사정사 시험의 회계 범위가 다른 자격증과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 재물손해사정사 시험만을 위한 좀 회계 강의가 필요했었고, 인스티비에서 이제 재물손사만을 위한 회계를 효율적으로 강의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총 수험기간은 한 1년에서 1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작년 2월부터 5월까지는 1차랑 해상을 같이 병행해서 했었고, 그 해년도에 이제 10월부터 올해 2차 시험일까지 한 10개월 정도 2차만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회계부터 말씀드리면, 회계는 아무래도 휘발성이 저는 매우 강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3개월 정도 시험 공부를 넣은 지 좀 됐는데 벌써 한 50% 이상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휘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든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제 문제 풀고 홀수 문제만 풀고 그 다음 짝수 문제, 그 다음은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나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부분, 이렇게 빠르게 회독 수를 늘려나가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전체 문제를 풀면서 1회독을 하는 것보다 조금씩만 풀면서 3회독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박종화 교수님의 장점은 아무래도 시험 범위를 좀 명확하게 좁혀주신다는 것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실 때 뭐 이 부분은 안 나온다, 이렇게는 안 나온다, 이렇게만 나온다라고 조금 명확하게 좁혀주시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범위에 대한 고민 없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상을 말씀드리면, 해상은 아무래도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가장 점수가 낮게 나왔던 과목인데요. 아무래도 일반인에게는 조금 생소하고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처음부터 너무 이론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깊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문제풀이를 빠르게 들어가서 실제로 그 문제풀이를 하면서 약관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되면서 공부하기 아마 수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한 교수님의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해상이라는 게 가장 난해하기 때문에 직접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셔가지고 선박에 어떤 뭐 무슨 항을 들렸고 중간에 무슨 항을 거쳤고 뭐 사고는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용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 그림도 같이 배우면서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차를 공부할 때 해상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타 학원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 타 학원 강사분께서는 아무래도 익숙하시다 보니까 동일한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응용된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자꾸 푸셔가지고 제가 조금 따라가기가 많이 어려웠었는데, 김한 교수님은 아무래도 같은 유형이면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푸시기 때문에 제가 처음 공부한 데 있어서 많이 따라가기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화재를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보험 종목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이걸 다 외워야 되나라는 고민이 가장 컸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기출문제집을 쭉 보면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을 전부 체크해가지고 직접 하나하나 제가 외울 부분과 외우지 않을 부분을 분리했던 작업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계력 같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외우지 않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가장 필요한 부분만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계산이 한 3장 분량 가까이 나올 정도로 답안지가 분량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실수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실수한 포인트였던 뭐 시가 적용이라든지 감가 적용, 80% 코인슈런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별도의 목차를 만들어서 조금 저만의 답안 작성 방법을 만들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혜희 교수님의 장점은 책이 굉장히 얇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준비를 할 때, 이 얇은 두 권으로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조금 공부 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시험을 보고 나니까 정말 그 얇은 두 권에서 90% 이상이 나왔을 정도로 필요한 부분만 찝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괜히 다른 공부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 교재 두 권으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업 수험생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회계는 매일매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매일매일 공부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재무회계와 원가회계가 한 85대 15 정도의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공부 시간을 3대 1 정도로 투자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2시부터 6시까지는 격일로 보험 종목을 이론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 이제 8시부터 11시까지는 오후에 했었던 공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저녁에는 계산 문제나 이론을 풀면서 따로 공부를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바로 쓸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저는 가장 먼저 글씨가 가장 떠오르는데요. 저는 사실 글씨를 잘못 쓰는 편이라 되게 뭐 글씨를 잘 써야 된다, 잘못 써도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시험을 치르고 나서 드는 생각은 글씨 자체보다는 그냥 알아먹을 수 있는 수준만 되면 괜찮은 것 같고, 글씨를 신경 쓸 시간에 저는 목차 같은 걸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목차와 목차 사이에 충분히 간격을 뗀다던가, 조금 자신만의 목차 답안 작성 방법을 마련하셔가지고 목차를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팁은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파본 검사를 할 시간을 주는데요. 저는 그 시간에 바로 파본 검사는 한 1초 만에 확인하고, 제가 이제 계산 문제를 쭉 보면서 포인트가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 이걸 먼저 가장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화재보험 종목에서 1번 문제가 너무 제가 포인트가 제 생각이 안 나서 바로 제가 쉽다고 느낀 3번부터 풀이를 들어갔었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쉬운 것부터 풀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어려운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건너뛰고 쉬운 문제부터 푸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부분 점수를 받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번 시험의 해상을 42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채점을 맺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제가 61점 정도로 부분 점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으면 일단은 백지를 안 내는 게첫 번째 목표였고, 그 다음은 만약에 이론이 모르는 문제다, 그러면 저는 질문지 중에 아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를 쭉 나열하면서 제가 아는 것을 쓰면서 답안지를 채워나갔고요. 계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애매하게 처리했던 부분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근거 같은 거를 꼭 적어서 뭐 별표를 치다든지 화살표로 근거를 표시해서, 아, 제발 부분 점수 좀 이거 보고 주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라고 조금 어필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팁은 A4를 활용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 시험장에서 A4를 주시는지 모르고 해상을 풀때 답안지 좁은 곳에 그림을 우겨넣으면서 연습을 했었는데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시고, A4를 주니까 A4에 연습할 때부터 크게 그리면서 연습하시면 아마 실제 시험장에서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시험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손해사정사 시험뿐만 아니라 기출이 있는 시험은 가장 먼저 해야 될게 기출을 분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출을 꼭 분석하셔가지고 외워야 할 부분과 외우지 말아야 할 부분을 먼저 분리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꼭 기출 문제를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시험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저는 해상을 굉장히 못 봤다고 생각해서 수석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끝까지 백지로 내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은 수석도 할수 있으니까, 이걸 보시는 여러분도 내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